왜 효심 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또 뒷전으로 가냐고요. 우리 가족한테는 오래된 한이에요, 아버지는. 그런 아버지가 돌아오셨다고요. 알았어요. 갈게요. 왜 이렇게 기다렸는데 다 죽게 돼가지고 이제 찾아와. 다 필요 없어. 이제 우리에겐 각자 도생을 넘어서 삶의 혁명이 필요해. 형, 본부장 승진 잠시 밀어주셨으면 해서요. 그 인간 죽게 내버려둬. 누가 아버지 좋아서 이래? 살아서 남은 기간 동안 엄마한테 미안해하면서 살라 그러라고. 그러니까 우리 둘 다 검사 받자.